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에서는요, 한국 국제 관련해서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경북 고령군은 고령군 관광협의회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3회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제관광전은 세계 70여 개국의 800여 개의 기관 또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종합 관광 박람회로 고령군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령군 관광협의회가 함께 또 민관 공동으로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용 고령군 관광협의회장은 고령만의 특색 있는 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고령군의 관광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